1950년 6.25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의 전쟁이었어요. 지금도 이 자유의 전쟁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갖고 미국의 패권이다, 제국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때 북한이 이겼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북한이 이기면 안 되는 거였죠. 그리고 북한이 한반도를 모두 장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지켰고, 인권을 지켰고, 나라를 지켜서 멋진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 70년이 지난 이 결론은 위대한 것입니다. 이게 위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호치민처럼 도의모의 하면 되는 거지. 김일성이가 그렇게 개혁개방 해줬겠지. 전국에 김일성이 동상 세워놓고, 전국에 호치민 동상 세워놓고, 전국에 모택 동상 세워놓고, 그리고 뭐 경제발전해서 먹고 살면 되는 거지. 뭐 사람 사는 거다 똑같아. 이러면 제 얘기가 하나도 안 들어오겠지만, 우리는 신앙을 지켰고, 자유를 지켰고, 인권을 지켰고, 그리고 좋은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역사의 주도자가 됩니다. 이 관점에서 6.25 전쟁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6.25 전쟁에 우리는 반드시 싸웠어야 됐고,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 건 고마워요. 그런 모든 관점에서도 6.25 전쟁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6.25 전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쟁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 왜 정치적으로 결정했느냐, 또는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의 관점, 그리고 당하는 민간인의 관점이 있는데, 전쟁론의 저자인 폰 클라우즈비츠는 전쟁은 이세 가지 중에 세 번째, 민간인의 관점에 대해서는 중시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든요. 전쟁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빅팀, 이 희생자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고, 전쟁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가의 관점, 군인의 관점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근데 저는 인권운동가로서 20년 전부터 6.25 전쟁을 철저히 인권의 관점에서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을 때 제가 고독하게 말 그대로 오랜 세월을 가족들 빼고 지식인으로서 제가 주도했다고 할수 있는 것이 6.25 전쟁 납북자 문제입니다. 제가 그 당시 북한 인권운동을 하고 있을 때 많은 NGO 운동가들이 가장 꺼렸던 문제가 6.25 전쟁 납북자 문제였어요. 전후 납북자는 관심이 많았고, 그다음에 탈북자 문제, 그다음에 정치범 수용소 문제, 이런 것들은 다들 많이 뛰어들고 관심이 있었지만, 6.25 전쟁 납북자 문제를 한번 해보자고 하면 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혼자 한다고 생각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들하고 손을 잡고, 특히 가족회의에 사제를 틀어서 헌신을 한 아버지가 납북되신 이미일 회장님과 같이 이 일을 제가 2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해왔는데, 그래서 한때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제가 연구소 실장을 맡았었고요. 그리고 연구소를 만들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증언을 체록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증언을 제가 체록을 했는데, 그 결과가 여기 나오는 이두 권의 책입니다. 여기 증언 체록이 되어 있고, 나중에 정부에서도 그 일을 이어받아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태영호 그 의원이 납북자 기념관 앞에서 정부 보고서를 북한에 전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뭐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정상들은 북한과 정상회담이 열리면 첫 의제로 북한에 끌려간 국민 문제, 또 저들의 유골 문제를 제기합니다. 2018년 미국과 북한 사이의 첫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합의문에 미군 유골 문제, 송환 문제를 반드시 놓아야 된다라고 해서 관철시켰습니다. 일본의 총리는 북한과의 첫 정상회담을 할때 평양선언에 일본에서 끌려갔던 납치자 문제를 인정시키고 사죄도 받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남북 간의 정상이 3차례 이상 만났지만 언제 한번 이 납북자 문제를 남북 합의문에서 박아놓고 이것을 사죄도 받아내지 못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미일 사장님을 만나서 저희 원실에서 어떻게 하면 이 진상규명 보고서라도 유엔을 통해서 북한에 보낼 방도가 없을까라는 문제를 우리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제가 비록 큰 힘은 없지만은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이 진상 보고서라도 북한의 유엔을 통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이메일 이사장님과 함께 손잡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걸 오늘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립니다. 이 일을 20년 이상 정말 쉬지 않고 달려오신 분은 여기 그 납북자 가족의 이제 여러분들이에요. 그분들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활동하는 분도 꽤 있는데, 이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고, 특별히 이번에는 좀이 행사가 참 기념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통일부 장관이 오셔서, 직접 이 문제는 이제 자신의 생애에서 중요하다 이런 것을. 여러분, 평범한 우리의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였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북한에 끌려가 아직도 우리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6.25 전쟁 발발 72년이 지났지만 그분들의 생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0만 명의 납북자분들이 북에서 겪으셨을 고초를 생각하면 이 순간에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오랜 세월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너무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납북자 생사 확인과 송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납북자 문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면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천륜의 문제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민간인 납북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 6.25 전쟁 납북자 문제를 꺼낸 이유는 6.25 전쟁 관련돼서 가장 인기가 없는 영역이 바로 이 희생자에 관한 건데요. 이 부분이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다. 이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이상조. 1915년생인데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정치인, 군인 출신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김택명이 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조금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조라는 사람은 원래는 경남 동네 부산 출신이에요. 중국 공산당에서 최창익과 행동, 원래는 독립운동을 하면서 최창익과 행동을 같이 해서 최창익은 나중에 허정숙의 남편인데요. 이 사람은 중국 공산당의 본거지였던 연안, 연안이죠. 연안에 가서 모택동 일파에 가담하였다. 나중에 북한으로 입국해서 북노당 인민군에 들어갔고 한국전쟁, 6.25전쟁 발발하자 인민군 중장, 3스타죠. 계급으로 정찰국장, 부참모총장으로 역임을 했고 1953년에는 휴전협상에서 김일성 얼굴마담 역으로 나왔다. 여러분 이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정전협정, 7월 27일이 정전협정이에요. 정전협정이 끝난 지 69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내년이 70년이 되는데 그때 협정을 했던 사람이 협정을 담당했던 인물이 바로 이 이상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협정을 할 때 한국군 대표로 나왔던 백선엽 장군에게 미제의 개라고 말했고 자신이 이 협정을 그 당시에 리비 제독과 같이 그 맞서서 주로 했죠. 자신이 얼마나 이 협정을 진지하게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협정할 때 얼굴에 파리가 이렇게 앉았는데 그걸 떼지 않고 파리가 한 시간을 앉아 있었다. 이제 이런 일화가 있어요. 오브 드 라인이라는 척 다운스 책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협상 전략이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북한의 협상이라는 것이 이렇다라고 할 때 예를 들은 인물이 바로 이 이상조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 이 이상조 장군이라고 하는 북한의 장군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세요? 우리가 지금 역사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많이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 이상조는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중요한 것은 물론 다 기억합니다. 그러고 실은 거기에 대한 문헌도 내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지만은 그 회의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회의록은 물론 우리 조선말로 된 게 아니고 중국말로 된 회의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클립은 이 사람이 1955년, 1956년 이 사이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시작이라고 하는 8.1 종파 사건, 연안파 숙청 사건, 이 사건에 연루되어서 소련으로 망명을 해서 평생을 소련을 살다가 1989년에 한국에 들어왔고 한국에 잠깐 방문하러 왔을 때 이런저런 인터뷰를 했고 그때 질문이 6.25 전쟁이라는 것은 김일성이가 일으킨 전쟁이다 라는 설명을 했던 거죠. 이상조가 누구인가?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낸 줄 아십니까? 이상조가 그때 한국에 와서 했던 얘기가 6.25 전쟁은 모택동과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이다 설명을 했어요. 1989년 9월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김일성이 스탈린의 승인하에 6.25 당시 남침을 주도했다고 증언했다. 이 사람이 사실은 6.25 전쟁 때 휴전 협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협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휴전 협정 와중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실향 3인에 관한 협상이었어요. 이 휴전협정 59항이 실향 3인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실향 3인의 뜻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시의 본의 아니게 나라 밖에 나가 있으면서 본국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민간인 Displaced Civilians.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 말은 사실은 한국에서 쓰인 적이 없어요. 휴전협정 59항에 쓰이고 그 다음에 거의 쓰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6.25 전쟁 납북자라는 말을 쓰지 않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만들어낸 말이죠. 그 당시에 이 협상을 할 때 가장 심각한 협상이 포로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트루먼 대통령은 포로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국적이 어느 나라든 모두 자신의 의사를 말하게 하겠다.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2년을 끕니다. 그래서 협상 중에 더 많이 죽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그제 수용소 있는 사람 다 내놔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묻도록 하는 자유의사 송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쟁이 2년을 끌게 된 거죠. 미군은 그때 더 많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이 전쟁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트루먼이 분명히 명시를 했죠. 그것 때문에 트루먼은 인기가 바닥으로 직하했고 결국은 이제 정권을 내주게 되는 그런 민주당이 정권을 내주게 되는 그런 사태가 왔는데 6.25 전쟁이 위대한 것이 이것입니다. 결국 인류가 자유를 위해서 투쟁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호흡이 모두와 같다. 그때 당시에 이상조는 엄청나게 이것에 대해서 말을 비꼬고 돌리고 온갖 할 수 있는 온갖 말들을 다 동원해서 포로 자유 송환을 반대했는데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 포로를 석방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가 없게 돼서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이 관철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상조가 했던 협상 중에 군인 포로가 아닌 민간인 납북자에 대한 협상이 끼어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6.25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6.25 전쟁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때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이상조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미국에서 납북자들도 돌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협상이 야만이다 이렇게 이상조가 말했어요. 나중에 자기 자신이 그 야만에 의해서 당해서 망명을 가고 나중에 김일성을 고발했던 이 사람이 휴전회담 협상할 때는 납북된 10만의 숨결과 영혼을 짓밟았죠. 민간인은 그냥 희생양으로 남아있죠. 희생자로. 그래서 결국은 이 협상에서 미국이 포기를 하고 항복을 하고 손을 들고 미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보여줬던 59항이에요. 휴전협정 59항은 납북자를 실향 3인이라고 바꿔 부르면서 기가 막힌 단체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실향 3인 기항협조위원회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납북자 가족을 속이게 되는 거죠. 사실 그 당시 이 협상을 했던 북한 측이나 미국 측이나 아무도 실향 3인 기항협조위원회를 만들어서 납북자를 송환시키고 가족에게 돌려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납북자를 실향 3인으로 바꿔 부르고 지금까지 실향 3인 기항협조위원회로 하겠다. 포로는 자유의사를 물었는데요. 이 납북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존재 자체를 지우게 됐죠. 이런 식으로. 사실 이 실향 3인 기한협조위원회라는 것은 미국과 중국과 북한이 짜고 민간인에 대한 말살을 한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알고 계세요? 이상조라는 사람은 연안파 숙청 때 최창익과 같이 숙청되어 자기는 소련으로 망명했고 나중에 89년, 90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김일성을 고발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했던 그 정전협정의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어요. 다 기억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가족들은 지금도 찾고 있죠. 결론적으로는 종전선언을 하려면 바로 이들에 대해서 이제 말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정치가와 군인이 결정하면 다 끝나는 것 아니다. 지난 70년 인류는 이 민간인들에 대해서 민간인의 권리에 대해서 신장해야 된다는 것을 제네바 협정에도 못 박았다. 야만적인 것이 아니다. 포로와 민간인을 구분해서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야만이죠. 국제법이 이렇게 이제 발전을 했어요. 지금 2022년에 온 인류가 무엇이 자유인가 라는 질문을 내던질 때요. 그 자유라는 것이 방종 아니고요. 그리고 성적인 타락 아니죠. 그 자유는 고귀한 것입니다. 인류를 고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미국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위대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미국 사람들이 온 인류에게 했던 일들 많은 전쟁 고아들을 데리고 와서 입양해서 키우고 그리고 가난한 나라들을 원조하고 그런 것이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것이라고 확고히 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명분이 더 섰을 것 같아요. 왜 트럼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느냐. 미국 사람들을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게 아니죠.
미국을 진짜 위대하게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미국 사람들의 정신이 위대해지고 영혼이 고양되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의 타락도 싫지만 트럼프가 말하는 걱정을 주는 미국 이기주의도 싫어요. 그리고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미국을 더 위대하게 하는 것은 미국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 6.25 전쟁에 했던 것처럼 자유를 향한 그들의 피 그런 거죠. 그런 미국조차도 그 당시에 전쟁을 서둘러 끝내기 위해서 납북자 10만을 포기하게 됐는데 70년 지난 지금 한국민들은 다시 한번 진정으로 인권이 무엇이고 진정으로 자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할 때 이제 6.25 전쟁 납북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6.25 대 5.18인데요. 작년 11월에 저희가 낸 뉴 패러다임에서 저희가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5.18 성역화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의 행보를 규탄한다. 6.25 북침설에 김일성 만세까지 허용하면서 5.18은 절대 예외?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전남도청을 파괴하고 MBC를 파괴하고 교도소를 파괴하고 이런 것도 다 괜찮은 겁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명국의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인정할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인터뷰도 있었거든요. 다이너마이트 2100개 내관을 직접 제거했다. 다이너마이트 설치하면 안 되죠. 자유의 이름입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2020년에 물어보는 자유란 무엇인가? 1950년에 한국은 자유를 향한 전쟁을 했고 그 6.25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그 6.25 전쟁을 끝낼 때 그 자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신체를 살리는 삶을 살리는 진정한 자유다. 그리고 그것은 동성애 자유, 타락과 음란의 자유 이런 거 아니다. 자유는 거룩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제 얘기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지는 않지만 아마 이게 결국 대세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다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팍스 아메리카나가 아니에요. 이제 팍스 아메리카가 아니라 팍스 코리아나. 한국이 이 세상을 향한 피스, 평화의 연대를 이룰 때는 다시 한번 거룩함에 대한 회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유, 생명, 사랑 이런 가치들을 한꺼번에 한 그물에 길어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인간주의의 타락, 인간 혼의 타락은 잘못된 자유를 불러오고 그것은 세상을 병들게 합니다. 저는 러시아가 패퇴하길 바라고 우크라이나가 다시 승리하길 바라지만 우크라이나에 있는 아기 공장, 동성애자들의 욕망의 소산으로 많은 아이들과 여자들이 희생되는 거 그런 것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아기 공장 대리모 800명이 발을 동동동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됩니까? 위기에 처한 대리모와 부모들, 서양 사람들, 많은 세상의 동성애자들 당신들의 욕망의 결과가 이런 건데 좋은 겁니까? 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적해서 싸웠던 것처럼 세계에 대적하는 것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차별금지법, 우리의 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소위 우파라는 사람들 중에서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사람 많은데 반성하셔야죠. 거룩한 기반 위에 서 있는 자유를 위한 투쟁에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합니다.